제28회 하이원 서울가를 대상 첫 번째 시상은 본상 부문입니다. 시상에는 배우 정혜인, 남지현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남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혜인입니다. 누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실 것 같은데 저는 깔끔하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오라버니시거든요, 저보다. 작년 한 해 어떠셨어요? 작년에 드라마를 마치고요. 정재율 감독님의 음악 앨범을 고은 씨와 잘 찍었습니다. 올해 개봉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현 씨가 출연한 드라마 모두 대박이었는데 올해 제 기운이 더 좋은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가 황금돼지 띠에 했는데 제가 황금돼지 띠거든요. 근데 여기 자리하신 아티스트 분들 중에서 황금돼지 띠가 많다고 들었어요. 트와이스 아이언씨, 원어원의 네, 지현 씨와 또 우리 지현 씨의 돼지띠, 황금 돼지띠 동기 여러분들, 2019년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수상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분들도 정말 의미 있는 시작일 것 같은데요. 본상 첫 번째 수상자를 발표해보겠습니다. 제28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본상 온스타엑스 축하드립니다. 네, 첫 번째 본상의 주인공은 온스타엑스입니다. 당연한 퍼포먼스로 남자가 섹시함을 동시에 얻는 거죠. 네, 지난해 1번으로 남방송 1위를 했다가 3번으로 했는데요. 4세대 한류 스타로 입지를 붙이고 있는 온스타엑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우선 이사를 받게 해주신 김신혜 대표님 및 회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항상 옆에서 저희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한테 상을 돌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저희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준 저희 몸베베한테 사랑한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생일 축하해요. 네, 제 이름으로 말하기 좀 그래요. 생일인데 이렇게 큰 자리에서 많은 가수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들 긴급 재난 문자 받으셨나요? 네.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